힐링 캠프에서 네. 힐링 네.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시라고 이렇게 특별히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인비 선수의 비밀 병기 말이죠. 네. 소문난 그 멘탈입니다. 그래서 막 별명이 침묵의 암살자. 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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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선수한테.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네. 침묵의 네. 암살자. 그 다음에 돌부처. 네. 그렇죠. 그냥 계속 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알 수 없는. 네. 평온의 그렇죠. 여왕. 네. 그렇죠. 평온의 여왕.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별명을. 아무래도 제가 감정 표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포스 안에서 표정도 별로 없고, 뭐, 우승을 해도 제스처도 별로 크지 않고 네네. 뭐 파이팅도 크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냥 일부러도 사실 연습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우승하고 막 세레머니 아, 네.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아. 방에서 거울 보고 막 연습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연습?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두손 막 들고 막 뛰는 것도 네. 네. 막 타이거 우즈 입고 이것도 해보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코스 안에서. 네.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홀 걸어가면서 아 이번 퍼팅 넣으면은 아 이렇게 어퍼컷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막 퍼팅하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자. 어쨌든 골프 선수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쇼맨십이지 네. 쇼맨십이 먼저 실력보다 오는 건 아니니까 네. 자, 네. 자, 저 진짜 긴 거리잖아요. 그렇죠. 나비스코 챔피언. 이야. 저거요. 저거요. 완전 저게 지금 표정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 저 두 번 한 것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완전 남의 일이에요. 네.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아, 무표정이죠. 네. 어. 여기도 버디죠. 위에서 분이군요. 네. 저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거. 저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쪽도 알았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친 펀은 아니었는데. 어제 쑥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 아, 저거 선수는 우승했던 퍼즈. 아, 이거 우승했는데 이 정도. 왜 오는 것밖에 안 해? 이 정도는 하는데 어떤 공 이렇게 드시고. 어, 그렇죠. 손이 여기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전부 다 뒤 밑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사실 좀 더 코스에서 웃어라. 이제 액션도 좀 크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 레그먼스 시합 때 우승했을 때도 제가 뭔가 이제 세레머니를 하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연장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딱 퍼팅을 넣어서 이제 세레머니를 할 때였는데 딱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눈이 딱 상대 선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딱 마주치니까 제가 선수 저쪽은 진 선수잖아. 그렇죠. 막 좋다고 막 마주 보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리막 옵니다. 이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멈칫하셨구나. 와, 알고 있는데. 예, 예. 마주치니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네. 딱 하려고 하다 멈칫하는 게 네. 보이네요. 버디 퍼시마. 또 막 마지막에 안 들어갈 때 손도 안 올려요. 그거 안 들어갈 때도 표정이 똑같아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 저 때는. 그나마 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즌 6승, 통산 9승. 그러니까 버디 했을 때, 우승했을 때, 그다음에 US 오픈 정도 되면 이게 나아요. 근데 표정은 다 똑같아요. 아, 이거, 네. 이거. 그래요. 어. 뭐 저 타이거 우즈나 보면은 네. 막 정말 난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상대 선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막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잘 안 나와요, 저는 그게. 아. 그게 정말 저게 내추럴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어. 내가 막 제가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정말 남만큼 좋아하는데 그냥 그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보통 살면서 막 표현을 안 하고 살고 말을 안 하고 살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 오늘 보니까 그래요. 네. 아 정말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물어보면 진짜 또 감정 표현도 잘하고. 네, 그래도 아니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네, 밥 그쵸, 먹었냐? 그러면 안 되죠. 어디 가냐? 오늘 밥 많이 먹었니?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닌데 제가 그랜드슬램 네. 달성하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역전의 여왕이다 그래가지고 네, 박인비 우승입니다. 삼성 중에서 두 분이 연장 갔다가 승리를 네. 했잖아요. 네. 연장 나가게 되면